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락장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백화점 및 정유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CS 윈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화재 등 보험주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철강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이오테크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분위기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의 좋은 점이 국내 시장에는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 피크아웃 얘기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아 그럼 또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금리 부담감이 나오면서 상승을 사실은 다 갉아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상승을 많이 깎아먹고 하락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국내 시장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 보이고요. 국내 시장도 물가가 매우 높게 나왔죠. 그리고 지수가 결정적으로 박스권 하단에 가깝습니다. 뭐 여기서 뭐 절대 안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이 거의 바닥권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분위기까지 본다라면 국내 시장은 박스권 하단에다가 반도체가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5일 연속 매도가 매도 금액이 거의 다 찼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기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에 대한 매수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굉장히 얇아졌죠. 이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장세.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니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박스권이 얇아졌기 때문에 섹터별 순환매보다는 종목별 장세인데요. 뭐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흑자 종목 내에서 종목별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흑자가 나고 있거나 흑자가 확실시 되는 종목별로 좀 종목을 추리셔가지고 이 그 안에서 종목별 장세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시장은 뉴욕 증시의 좋은 점이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급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다가 장 후반부엔 어느 정도 대밀림이 나오면서 마감됐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고점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어느 정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호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악재는 어느 정도 둔감해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서 수익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었던 유럽 쪽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정책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가장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50년도까지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00%로 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만들겠다라고 정책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뭐 주가 흐름 자체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장 자체가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시장에 대한 걱정은 없이 시장을 이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가장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이제 풍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풍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네, 우선은 정유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일 뭐 미국 시장에서 상품 시장에서 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유가의 상승도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유가의 상승보다는 실적에 좀 방점을 찍어서 정유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진이 정제 마진이 경유든 등유든 휘발유든 뭐 사실 마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손도 잡혀 있죠. 유가가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정유 쪽을 제외하고더라도 나머지 화학 제품으로도 실적을 꾸역꾸역 사실 맞춰 나가고 있었는데 이 마진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면서 이 올라갔던 주가 대부분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감이 좀 적고요. 그리고 실적이 매우 좋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종목별 장세 제가 말씀드릴 때 흑자라는 부분들 숫자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유주가 굉장히 숫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포인트를 맞추셔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나 좀 쉴 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좋은데 정유주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백화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 소비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액은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면세점입니다. 백화점들이 다 면세점을 가지고 있죠. 이 시내 면세점이든 공항 면세점이든 이 면세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날 가능성들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면세점도 살아난다라는 포인트로 해서 백화점은 이 시내에 있는 백화점이 좋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면세점이 좋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주와 백화점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관련주 중 풍력주라고 하셨죠? 네네. 제가 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CS윈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타워 세계 1위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유럽 쪽에 5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내에서의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메리트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유럽 쪽에서 높이 잡히고 있는 이 CS윈드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쟁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내의 타워 기업들 같은 경우 풍력 타워를 만드는 풍력 타워가 이제 이 CS 윈드라는 기업의 주력 제품인데 이 풍력 타워를 만드는 중국 기업들 경쟁 기업들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이익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리트와 그리고 중국 기업, 경쟁 기업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제가 러시아 쪽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메리트가 커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이나 뭐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도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같은 경우도 2035년도까지 1,800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이 클린 에너지 쪽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내 풍력타워 공장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뭐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기업의 미국 내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권에서도 이 CS윈드의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풍력 시장이 연간 20%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이 20%가 훌쩍 넘어가는 뭐 30%, 40%, 50%대의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메인으로 회사에서 이끌어갔었던 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풍력 타워 쪽에서
모노파일 그 하부 구조물에 대한 메리트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윈드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재생에너지주 CS윈드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